화성시장배 전국 사회인 야구대회 브리티엘 시대 코디언트 애널리스틱스의 64강 경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주일 내내 하루 18시간 편집하는 남자 야달코치입니다. 인삿말을 하는 사이 볼넷과 중원으로 주자 1-3루의 찬스에 3번 강진구 선수의 타석입니다. 잡아당긴 볼. 아! 유격수가 백핸드로 잡아 1루 송구. 아! 볼을 뒤로 빠뜨리며 3루 주자가 들어와 1점을 허용하고 맙니다. 주자 뜹니다. 아! 볼을 놓치고 맙니다. 유격수가 백업을 해봤지만 볼이 빠지며 또 한 점을 주고 맙니다. 네, 높이 뜻볼 투풀로 투아웃이 됩니다. 5번 박수영 선수의 타석. 바깥쪽 꽉 찬 원스트라이크. 스윙 투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안줘도 될 2점을 주는 1회였습니다. 우리의 선발 투수는 90년 송백훈 선수, 선두타자는 김규엽 선수입니다. 유격수 정면 안전하게 처리하여 원아웃을 만듭니다. 뚝딱 침착하게 볼을 잡아 송구하여 투아웃이 됩니다. 투수 옆을 지나는 안타를 1루수 김병훈 선수가 슬라이딩으로 막아놓고 빠른 넥스트 플레이로 3아웃을 만듭니다. 아, 그러니 다시 한번 볼까요? 아, 세이브입니다. 코젠트 팀 좀 억울하겠는데요. 백훈이 선두 타자를 볼넷으로 내보냈지만 7번 김재훈 선수를 풀로 잡아내고 8번 최정민 선수와 대결합니다. 히트! 손을 높이 치켜 올리는데요. 투장 가장 깊은 곳에 담장을 넘기는 트럼프를 만드는 힘 좋은 최정민 선수입니다. 목경수 선수의 타석. 기스펀트. 아, 좋은 코스로 볼이 가며 1루에서 세이브 됩니다. 아, 잠깐만요. 영상을 보기 전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제발. 3땅 1루 송구 투아웃. 그리고 1루 송구 다리를 힘껏 벌려봤지만 세이브 됩니다. 아, 볼넷인데 왜 1루에 뿌렸나요? 볼이 빠져 1-3루가 됩니다. 88년생 강진구 선수의 타석입니다. 히트! 이야! 그냥 힘으로 밀어 담장을 맞추는 중원 1타로 또 한 점을 불러드립니다. 파울 원스트라이크. 슬라이더에 투스트라이크. 루킹 삼진! 삼진으로 이닝을 마무리합니다. 네, 높이 뜬 볼. 6볼로 원아웃입니다. 아! 5번 신현지 선수를 힙바이 피치로 내보냅니다. 예의를 갖추는 투수. 아, 김성범 선수에게 또 볼넷을 주고 마네요. 파울 원 스트라이크. 스윙 투 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하이패스트 볼에 나도 모르게 배트가 나가고 맙니다. 파울 원 스트라이크. 스윙 투 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삼진으로 이닝을 마무리합니다. 슬라이더를 컨택하였지만 뒷땅으로 원아웃이 됩니다. 6번 조수영 선수의 타석입니다. 투땅 투수가 직접 잡아 1루로 송구하여 투아웃이 됩니다. 히트! 3루수와 유격수를 무릎 꿇게 만드는 코스의 자안을 만드는 김재훈 선수입니다. 높이 뜬 볼? 애매합니다. 아, 삼각지대에 떨어져 우환이 됩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에 목경수 선수의 타석. 슬라이더에 원스트라이크. 그리고 1루 송구 세이브 됩니다. 패스트볼에 헛스윙을 합니다. 스윙 삼진. 삼진으로 이닝을 마무리합니다. 아니, 안 맞지? 이 사람이에요. 투수가 살살 꼬시는 볼을 던지는 74년 최영실 선수로 교체되었습니다. 3땅 3루수가 포구하여 1루 송구. 롱다리로 볼을 잡아내며 원아웃이 됩니다. 투땅. 아, 볼을 빠뜨렸는데 유격수가 백업하여 바로 송구하였지만 다시 볼이 빠지고 맙니다. 윤회 안으로 기록됩니다. 히트! 힘껏 잡아당긴 볼이 충풀로 투아웃이 됩니다.
힘 좋아 보이는 박영웅 선수의 타석입니다. 히트! 이야! 강력한 홈런포를 위한 무릎싸와 멋진 빠더를 보여주는 박영웅 선수입니다. 이야, 어마무시한데요? 두땅! 참지 못하고 때린 타구가 힘없는 두땅으로 3아웃이 됩니다. 첫 타자를 블렛으로 내보내는 김성준 투수. 다행히 다음 타자를 2풀로 원아웃을 만듭니다. 오늘 중얼 2루타를 기록한 강기훈 선수의 타석. 인코스 슬라이더에 원스트라이크, 인코스 패스트볼에 투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스윙 이후 넘어지고 맙니다. 김태훈 선수의 타석. 한가운데 볼을 노려봤지만 중풀로 3아웃이 됩니다. 꼬시는 볼에 오빠. 힘없는 이풀로 원아웃이 됩니다. 재밌는 폼에 김성범 선수의 타석. 인코스 느린 커브에 원스트라이크, 아우트 패스트볼에 투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더 느리고 더가 큰 커브로 삼진을 잡아냅니다. 다음 타자를 볼넷으로 내보내자 투수를 교체하는 누리티의 시스템입니다. 야, 볼 기가 막힌데요? 스윙 원스트라이크, 파울 투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하이 패스트볼에 나도 모르게 배트가 나오고 맙니다. 코젠트의 투수도 71년 윤현수 선수로 교체되었습니다. 히트! 낙차 큰 한가운데 볼을 받아쳐 중견 1루타를 만드는 권민조 선수입니다. 그리고 우상 조수영 선수의 타석. 히트! 바깥쪽 볼을 잡아당겨 좌중 1루타로 1타점을 만드는 우상 조수영 선수입니다. 히트! 날카로운 중안으로 3타자 연속 안타를 만드는 김재훈 선수입니다. 아! 매우 민첩한 턴으로 데드볼을 맞고 1루에 출루하는 최정민 선수입니다. 아! 9번 이성일 선수도 피하지 않고 몸에 맞는 볼로 밀어내길 점을 추가합니다. 히트! 희생타인가요? 아님 보살? 또 한 점을 추가하고 2번 김병훈 선수의 타석입니다. 파울 원스트라이크, 한가운데 스트라이크, 그리고 류성구 아웃입니다. 다시 볼까요? 역시나 아웃입니다. 루킹 삼진! 조금 낫다는 표정의 김병훈 선수입니다. 이야, 볼이 기가 막히네요. 스윙 투 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김재영 선수가 올해 40인데 더 젊었을 때는 130km는 그냥 던졌다고 합니다. 데드볼로 타자를 맞추고 맙니다. 주자 뜁니다. 스틸에 성공하는 김주엽 선수입니다. 히트! 한가운데 볼을 잡아당겨 우완을 만드는 박은준 선수입니다. 그리고 괴력에 앉았어 박영웅 선수의 타석입니다. 주자 뜁니다. 아, 볼을 빠뜨리고 맙니다. 3루 주자가 들어와 점수가 9-3이 됩니다. 히트! 도대체 얼마나 넘기려고 온몸을 다 실어버리나요? 이야! 겁나 빠른 타구 스피드에 중안이 됩니다. 투수 시겁하겠는데요. 조정래 선수의 타석. 스윙 원스트라이크, 스윙 투스트라이크, 루킹 삼진! 2개의 인코스에 결정구를 아웃으로 처리하는 김재영 투수입니다. 스윙 원스트라이크, 파울 투스트라이크, 루킹 삼진! 역시나 아웃패스트로 결정을 짓는 김재영 투수입니다. 3땅 느린 타구 대시하긴 하는데 세이브인가요? 아, 아웃입니다. 1루수 김성범 선수의 농다리가 한몫을 했습니다. 히트! 편안한 좌안을 만드는 김태훈 선수입니다. 내 높이 뜻볼 2풀로 투아웃입니다. 우상 조수영 선수의 타석.
히트! 날카로운 타구에 삼루수가 볼을 잡지 못하고 좌안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타자를 스트레이트 볼넷으로 내보내고 허리를 열심히 돌리는 최정민 선수가 들어옵니다. 히트! 잡히나요? 아! 라인 선상에 떨어지는 좌선 인타가 되며 3명의 주자를 모두 불러들이는 허리 돌림 효과가 있는 최정민 선수입니다. 높이뜬 볼, 애매한 코스의 볼을 루이스의 좋은 위치 선정으로 3아웃 공수를 교대합니다. 코젠티의 마지막 공격입니다. 아우트 패스트볼에 원 스트라이크, 아우트 변화 후에 투 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역시나 결정구는 아우트 패스트볼을 사용하는 김재영 투수입니다. 애매한 코스, 서로 내 거라고 큰소리 치는데 결국 우익수가 잡아냅니다. 히트! 이야! 떨어지는 변화구를 받아쳐 우선 1타를 만드는 앗! 여기도 우상! 노석 선수입니다. 다음 타자를 볼넷으로 내보내고 1번 김주엽 선수의 타석입니다. 스윙! 원 스트라이크! 아우트 꽉 찬 투 스트라이크! 스윙이요! 삼진으로 마무리하며 누리티 LC가 12-3으로 승리하며 32강에 진출합니다. 아 잠깐만요, 영상이 다 끝났습니다. 얼른 좋아요와 구독 빨리 눌러주세요. 제발!